법률 사실은요 크게 둘로 나뉘어요. 용태라는 것하고 사건이라는 것으로 나뉩니다.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요, 사람의 정신작용이에요.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있는 것, 껴들 수 있는 법률사실을 용태라고 하고요.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사건이라고 합니다. 교재 먼저 사건부터 볼 건데 몇 페이지냐면 42페이지예요. 42페이지 보시면 이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여하지 않는 법률사실을 우리가 뭐죠? 사건이라고 한다. 그죠? 이런 말이 있죠. 사건은 사람의 정신작용과 관계없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뭘 알 수 있냐면 사건이라는 말 뜻이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용어와 뜻이 다르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뉴스에서 사건 사고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나오는 게 맨날 뭐예요? 누가 누구를 칼로 찔러 죽였다는 둥, 뭐 불났다는 둥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누가 누구를 칼로 찔러 죽이는 거는 그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아닌 거예요? 사건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뉴스 시간에 법적으로 사건을 평가되는 건 딱 하나예요. 일기예보. 뭐 비가 내리고 뭐 눈이 내리고 이런 거는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으니까 그것만 뭐죠? 사건이고 나머지 것들은 뭐가 아니에요?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건도 우리가 쓰는 용어와 뜻이 다른 거다.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는 것, 껴들 수 없는 걸 우리가 뭐죠? 사건이라고 하고요. 사건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요, 시간의 경과예요. 동의하시죠? 그죠? 시간이 흘러가는 것은 사람의 정신작용이 뭐 될 수 없어요? 개입될 수 없으니까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제일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됐다. 그럼 이건 뭐죠? 시간의 경과니까 뭐가 돼요? 사건이 되는 거죠. 그죠? 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다. 이것도 시간의 경과니까 뭐가 돼요?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경과가 사건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연현상. 눈이 내리고 비가 내리고 뭐 이런 것들도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으니까 사건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누가 누구를 칼로 찔러 죽이는 거는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됐기 때문에 용태인데 사람은 반드시 죽죠. 안 죽을 수가 없죠. 이런 의미에서 사람의 생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찔러 죽이는 거는 뭐가 아니에요? 사건이 아니지만 인간이면 반드시 뭐 한다고요? 죽는다는 의미에서 사람의 생사는 뭐가 돼요? 사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부당이득입니다. 자, 부당이득은 법적 성질이 사건이에요. 이것도 조심할 것은 부당이득을 부당한 이득, 잘못된 이득 이렇게 이해하시면 나중에 손해배상에서 손해하고 또 헷갈려요. 부당이득은 뭘 말하냐면 원인 없는 이득을 말해요. 원인 없이 이유 없이 갖게 된 이득을 우리가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얘기죠. 원인도 없이 이유도 없이 저에게 뭐 이득이 생겼다면 그것은 저의 정신작용이 개입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 성질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부당이득을 부당한 이득, 잘못된 이득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원인 없는 이득으로 이해하시고 법적 성질은 뭐죠? 사건이 됩니다. 그러면 사건은 뭐죠? 끝이에요. 그 다음에 용태입니다. 용태가 다시 둘로 나뉩니다.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있는 법률사실이 용태인데 사람의 정신작용이 밖으로 표출됐다면 이걸 우리가 외부적 용태라고 하고요. 사람의 정신작용이 밖으로 표출되지 않고 머릿속에 머물고 있다면 이걸 우리가 내부적 용태라고 해요. 이런 말은 안 쓰죠. 그죠?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외부적 용태를 행위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행위의 법적 정의를 알 수 있어요. 사람의 정신작용이 밖으로 표출되고 있는 걸 우리가 통틀어서 뭐라 그러냐면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아무튼 다시 한번요. 사람의 정신작용이 밖으로 표출되는 걸 우리가 외부적 용태 행위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내부적 용태 우리가 흔히 뭐라 그러냐면 의식, 더 쉬운 말로는 뭐죠? 생각,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제 친구가 나쁜 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뭐죠? 내부적 용태인 거고, 만나가지고 이 나쁜 놈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죠? 외부적 용태 행위가 되는 거죠. 그게 잠깐 보시면 교재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면 41페이지예요. 41페이지 오시면 내부적 용태 가지고 개념이 나와 있고 갑은 간념적 용태, 의사적 용태가 나눠놨잖아요. 나눌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사람의 정신작용이 머릿속에 머물고 있으면 내부적 용태 의식이다. 이건 한번 개념만 기억하시면 되고, 종류는 중요하지 않은데 한 가지만 잊지 말자고요. 내부적 용태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선의와 악이에요. 선의는 착한 의사가 아니라 모르고 있는 정신상태예요. 선의가 뭐죠? 모르고 있는 정신상태. 악의는 뭐냐면 알고 있는 정신상태.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선의의 제3자 그러면 모르는 제3자예요. 악의 제3자 그러면 뭐죠? 알고 있는 제3자예요. 나쁜 놈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 선의는 뭐라고요? 모르고 있는 정신상태. 악의는 뭐죠? 알고 있는 정신상태. 선의의 제3자 그러면 모르는 제3자. 악의 제3자 그러면 뭐죠? 알고 있는 제3자입니다. 이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나중에 이런 거 설명드리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 이제 외부적 용태죠. 행위입니다. 이 행위가 둘로 나뉘어요. 적법행위와 위법행위로 나뉩니다. 물론 개념은 법에 부합하면 뭐죠? 적법행위. 법에 부합하지 않으면 뭐죠? 위법행위. 이렇게 되는 거고요. 교재는 41페이지 내부적 용태 바로 위에 뭐가 있죠? 위법행위가 있죠. 그죠? 위법행위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자 일단 위법행위부터 보면 위법행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법행위와 채무 불이행, 두 가지가 뭐죠? 위법행위고, 불법행위는 뭐냐면요,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우리가 불법행위라고 합니다. 불법행위가 뭐라고요?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뭐죠? 손해를 입히는 거고요. 채무불이행은 뭐냐면 고의나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못하는 걸 우리가 뭐죠? 채무불이행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개념이 중요해요. 자, 행위가 있는데 이 행위가 법에 부합하지 않으면 우리가 위법행위라고 하고, 위법행위는 뭐죠?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 두 가지인데, 불법행위는 뭐죠?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거고, 채무불이행은 뭐나요? 고의나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손해 보상이라고도 하고요, 손해배상이라고도 하거든요. 그죠? 그죠? 손해보상이라고도 하고 손해배상이라고도 해요. 차이점이 뭐죠? 생각 안 해보셨죠? 그죠? 비슷한 말인데, 차이점이 뭐냐면요, 위법한 사람이 손해를 보존해주는 거는 손해배상, 위법하지 않은 사람이 손해를 보존해 주는 것은 손해보상, 이런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실수로 행인을 쳤어요. 그러면 저는 과실로 타인에게 뭘 입혔어요? 손해를 입혔죠. 그럼 저의 행위는 뭐죠? 불법 행위고 저는 뭐죠? 위법한 사람이니까 운전자인 제가 해주는 거는 뭐예요? 손해배상인 거예요. 근데 제가 보험에 가입하면 제가 해주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가 해주죠. 근데 보험회사는 아무 짓 안 했잖아요. 보험회사는 위법하지 않잖아요. 이때 해주는 거는 뭐가 돼요? 손해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가 수용보상금이 맞을까요? 수용배상금이 맞을까요? 보상금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용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가져오는 거니까 수용은 위법한 것이 아니라 뭐죠? 적법한 거니까 수용배상이 아니라 뭐죠? 수용보상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위법행위여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민법 시험에서 반드시 뭐는 나오냐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문제는 반드시 나오는데 결국 뭐예요? 위법한지 아닌지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위법행위여야지만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사람의 행위가 뭐라면요? 적법하다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어요. 또 위법행위는 민법상 두 가지잖아요. 불법행위와 채무불행이잖아요. 따라서 손해배상의 원인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거나 채무불이행위하지만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또 둘 다 뭐가 필요하죠? 고의나 과실이 필요하죠. 따라서 우리 민법은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지만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만약에 고의나 과실이 없다면 뭘 청구하지 못해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해요. 이것도 기초로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다시 한번요. 위법해야지만 뭘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우리 민법상 위법행위는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 두 가지니까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 둘 중에 하나여지만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둘 다 뭐가 필요합니까? 고의나 과실이 필요하니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지만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수업할 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제가 설명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위법행위죠?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드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꼭 기억해. 기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적법행위입니다. 적법행위는 다시 둘로 나뉘어요. 법률행위라는 것하고요. 준법률행위라는 것으로 나뉩니다. 이게 또 우리 민법 전체 기초로서 가장 중요해요. 여기서 개념을 잡지 못하면 나중 가가지고 또 뭐예요? 뭔 소린가 그래요. 그죠? 자, 적법행위는 뭐죠?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로 나뉘어요. 자,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요. 의사표시입니다. 적법행위 속에 의사표시가 들어있으면 법률행위,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으면 뭐예요? 준법률행위예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이걸 또 이해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의사표시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의사표시는 뭐냐면 의사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을 우리가 의사표시라고 하고요. 의사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바, 바라는 바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뭐예요? 의사표시인데 요게 들어있으면 뭐예요? 법률행위. 요게 들어있지 않으면 뭐죠? 준법률행위인 거예요. 자,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연습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유, 참 이쁘시네요. 의사표시인가요?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저와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이건 의사표시예요. 감자 표시나요? 집이 참 멋있습니다. 의사표시 아니에요. 그 집을 저에게 파시겠습니까? 이거는 뭐죠? 의사표시입니다. 감 잡히죠? 그죠? 자, 의사표시가 뭐라고요?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쁘다는 말 속에는 원하는 바가 없으니까 뭐가 아니에요? 의사표시가 아니지만 커피 한잔 하실래요? 제가 뭘 원하죠? 커피 먹기를 원하니까 그건 뭐죠? 의사표시죠. 집이 참 멋있습니다라는 말 속에는 원하는 바가 없으니까 뭐가 아니에요? 의사표시가 아니지만 그 집을 저에게 파시겠습니까? 제가 뭘 원하죠? 집 사기를 원하니까 그건 뭐죠? 의사표시죠. 그죠? 저와 결혼해 주실래요? 의사표시죠. 제가 뭘 원하죠? 결혼하기를. 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훌륭해. 이 기초가 된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원하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뭐예요? 의사표시인데 요게 들어있으면 뭐예요? 법률행위. 요게 없으면 뭐죠? 준법률행위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뭘 할 수 있냐면 법률행위의 효과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커피 한잔 하실래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좋대요. 그럼 둘이 뭐 먹어요? 커피 먹죠. 그죠? 저에게 집을 파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좋대요. 그럼 저는 뭐 하게 돼요? 집을 사게 되죠. 저와 결혼해 주실래요? 좋대요. 그럼 둘이 뭐예요? 결혼하죠. 다시 말하면 커피 먹기를 원하면 커피를 먹고 집을 사기를 원하면 집을 사고 결혼하기를 원하면 결혼한다는 말은 법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돼요? 의사표시.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바에 따라서 효과가 결정이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죠? 자, 다시 한번요.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가 뭐죠? 법률행위인데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의사표시. 원하는 바에 따라서 효과가 결정됩니다. 교재 한번 읽어볼게요. 자, 왼쪽에 40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 상단에 가 법률행위가 있죠. 그죠? 가 법률행위 읽어볼게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며 무슨 말이죠? 자, 40페이지죠. 그죠? 40페이지 상단에 가 법률행위입니다. 다시 한번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며 무슨 말이죠? 법률행위에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되는 거죠. 당사자가 의혹한 대로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대로 법률효과가 생기는 행위가 뭐죠? 법률행위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법률의 개념의 경우에는 11월까지만 자세히 설명드려요. 이거 나중에는 이렇게까지 자세히 설명드릴 수 없어요. 그냥 쭉쭉 넘어가게 되는데 꼭 기억해 줘야 될 개념인 거예요. 실제로 아까 제가 민법 총칙에서는 주로 뭘 공부한다 그랬죠? 의사표시를 공부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동안 뭘 공부할 거냐면 법률행위를 공부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요 개념은 꼭 가지고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준법률행위죠. 자, 준법률행위는 뭐냐면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은 적법행위를 뭐죠? 준법률행위라고 해요. 그러면 준법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준법률행위 속에는 뭐가 들어있지 않아요? 의사표시가. 그 말은 준법률행위 자체는 효과를 결정해 줄 만한 뭐가 없어요? 요소가 들어있지 않아요. 준법률행위만으로는 효과를 알 수가 없어요. 뭘 봐야 효과를 알 수 없냐면, 알 수 있냐면 법률 규정을 봐야 효과를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은 적법행위를 준법률행위라고 하고요.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뭐죠? 결정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교재 한번 읽어볼까요? 자, 나 밑에입니다. 그죠? 준법률행위입니다.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를 뭐라 그래요? 준법률행위라고 하며
행위자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무슨 말이에요?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효과가 부여되는 것이 특징이다. 자, 효과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준법의 종류를 볼 건데, 일단 교재는 표현행위와 비표현행위로 나누거든요. 나눌 필요 없어요. 그냥 교재는 왜 이렇게 써놨냐면, 안 나누고 써놓으면 교재를 꾸졌다고 후졌다 그럴까 봐 이렇게 한 거지, 이런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수험적으로 바로 들어갈 겁니다. 자, 준법률행위는 첫째, 의사의 통지는 대표적인 준법률행위입니다. 개념은 이미 형성된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지,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의사의 통지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의사의 통지는 의사표시와 대단히 유사해요.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외울 거예요. 뭐냐면 체고와 거절이 의사의 통지다. 이렇게 외울 거예요. 자, 체고와 거절은 준법률행위 중에서 뭐가 됩니까? 의사의 통지가 됩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거절은 아시죠? 싫어, 이씨. 그죠? 이 거절이, 그죠? 체고는 무슨 말이죠? 독촉입니다. 촉구. 돈을 빌려갔는데 안 갚아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야, 그 자식 놈아, 빨리 돈 갚아. 이게 뭐예요? 체고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체고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쓸 거거든요. 체고가 뭐라고요? 독촉, 촉구. 이걸 의미하는 거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냐면, 관념의 통지가 있어요. 관념의 통지는 객관적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를 우리가 뭐죠? 관념의 통지라고 합니다. 교재 잠깐 볼게요. 교재 4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이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이죠. 관념의 통지. 읽어볼까요? 관념의 통지는 법률관계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과거 또는 현재 뭘요? 사실을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걸 우리가 뭐죠? 관념의 통지라고 해요. 자, 관념의 통지 예들은 좀 볼 거예요. 자, 보는데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예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이거는 왜 설명드리냐면 관념의 통지의 예를 기억하시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요 의사표시의 개념을 더욱더 확고하게 위해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관념의 통지 예가 뭐가 나와 있죠? 예컨대 사원총회 소집 통지. 사단법인의 구성원을 사자고 원자고 따서 앞으로 우리가 사원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사원은 뭘 말하냐면 사단법인의 구성원을 말해요. 계속 읽어드리는데, 그러면 사단법인 중에서 가장 흔한 사단법인이 뭐냐면 주식회사예요. 주식회사의 구성원이 뭐냐면 사원이거든요. 주식회사의 구성원은 누구죠? 주주예요. 그래서 사원총회는 주주총회를 말합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그죠? 다시 말해, 우리가 앞으로 사원하면 직원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뭘 떠올려야 돼? 주주를 떠올려야 돼. 그래서 사원총회 하면은 노조 집회가 아니라 뭘 떠올려야 돼? 주주총회를 떠올려야 되겠죠? 저랑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요, 요렇게 얘기했어요. 사원총회를 개최합시다. 의사표시인가요? 자, 우리도 한번 주주총회를 개최합시다. 의사표시죠. 제가 뭘 원해요? 주주총회를 원하잖아요. 따라서 사원총회 소집은 관념의 통지가 아니라 뭐냐면 의사표시인 거예요. 근데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해가지고 오늘 오후 2시에 열기로 결정하고요. 그 사실을 알려줬어요. 사원총회가 오후 2시에 개최됩니다. 이거는
객관적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거니까 사원총회 소집은 뭐예요? 의사표시반. 사원총회 소집의 통지는 사실의 통지 뭐가 되는 거예요? 관념의 통지가 되는 거예요. 감 잡히시나요? 그죠? 또 볼까요? 또 뭐가 있어요? 대리권 수유한 뜻의 통지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내 대신 대전 가가지고 아파트 좀 살래? 의사표시죠. 네가 내 대신 대전 가가지고 아파트 좀 살래? 제가 뭘 원하죠? 아파트 사기를 원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의사표시. 따라서 대리권 수요는 뭐인 거예요? 의사표시인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아파트 주인한테 전화했어요. 아, 안녕하세요. 제 친구 개똥이가 제 대리인이거든요. 요거는 개똥이가 대리인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거니까 대리권 수요의 표시 통지는 뭐가 되는 거죠? 관념의 통지가 되는 거예요. 감 잡히시죠? 자, 대신 아파트를 사라. 대리권 수요는 뭐죠? 의사표시고 대리권을 줬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대리권 수요의 통지는 뭐가 되는 거죠? 관념의 통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채무의 승인이 나오죠. 아까 제가 이런 거 했어요. 아까 전 시간에 청약은 의사표시고 승낙도 의사표시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승인은 의사표시가 아니라 관념의 통지라고 하는데 승인은 승낙하고 뜻이 다른 건가요? 그거는 아니에요. 이 승인이나 승낙은 같은 말입니다. 근데 채무 승인은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죠? 관념의 통지로 이해를 해요. 이유를 좀 생각해야 되는데. 자, 용어입니다. 의무는 뭐냐 하면요. 용어 정리예요. 의무라는 건 뭐냐 하면 반드시 이행을 해야 할 법적인 구속을 우리가 의무라고 합니다. 의무가 뭐라고요? 반드시 이행해야 할 법적 구속을 의무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의무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의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죠? 채무입니다. 따라서 채무는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거고요. 이행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뭐 할 수 없어요? 결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안 하면 위법행위인 거예요. 그죠? 왜 채무불이행이 위법행위냐면요. 채무는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요. 자, 의무가 뭐라고요? 반드시 이행해야 할 법적인 구속을 뭐라 그래요? 의무라고 하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어요? 채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채무 승인은 내가 돈을 갚겠다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왜? 어차피 반드시 뭐죠? 돈을 갚아야 하는 거니까요. 그럼 무슨 말이냐?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요, 실제 제가 겪은 일입니다. 오래간만에 동창회를 갔어요. 동창회를 갔는데 제 동창놈이, 대학 동창놈이 돈 갚으래요. 뭘 말했더니 30년 전에 제가 그놈한테 15만 원을 빌렸대요. 30년 전에 20만 원을 빌렸대요. 대단하죠, 그죠? 그래서 내가 야, 이 그지 같은 놈아. 20만 원 30년 전에 빌렸으면 막 그 전에 갚으라 그래야지. 이 자식 왜 한소리 하는 거야. 갑자기 30년 만에 했으라 그랬더니 그랬더니 이놈이 뭐라 그래요? 아니, 줄 줄 알았대요. 그래서 난 자체가 기억도 없어 자식아 그랬더니 빌렸다는 거야. 그래서 그놈하고 대판 싸웠어. 이 자식 내가 언제 너한테 20만 원 빌렸냐고. 대판 싸고 나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자식 말이 맞아요. 제가 30년 전에 그 카드값이 모자라가지고 그놈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20만원만 좀 입금해줘 해가지고 받았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누워서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전화했어요. 야 미안하다. 내가 돈 빌린 게 맞네. 이게 뭐예요? 채무 승인이에요.
채무 승인이라는 것은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걸 우리가 뭐죠? 채무 승인이라고 해요. 따라서 이거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뭐죠? 관념의 통지로 이해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채무 승인은 돈을 갚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뭐예요?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로 이해합니까? 관념의 통지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승인이란 말 대신 다른 용어로 써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 용어가 고정이 된 겁니다. 이게 가끔 나와요. 그래서 채무 승인은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죠? 관념의 통지라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있나요? 채권 양도의 통지와 승낙. 채권 양도 승낙은 안 할 거예요. 그죠? 채권을 양도했다는 사실을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뭐죠? 관념의 통지로 이해합니다. 그죠? 정리해보면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걸 우리가 뭐죠? 관념의 통지라고 하고 사원총의 소집 통지와 대리권 수요의 통지, 채무 승인이 있고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리권 수요의 통지가 관념의 통지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준법률 행위는 감정의 표시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기분이 나쁘다, 더럽다, 저기죠. 아, 나 기분 더러워. 이런 거는 뭐가 아닙니까? 의사표시가 아니고 준법률행위인데 그 중에서 뭐가 돼요? 감정의 표시가 되고요. 물론 기분이 더럽다, 좋다라는 것은 시험에 나올 리가 없는 거죠, 그죠? 나올 리가 없는 건데 감정의 표시로서 시험에 나올 만한 건 뭐냐면 용서예요. 용서는 말 그대로 뭐죠? 용서입니다. 요게 그 올해 주택거래 시험에 이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용서는 감정의 표시로서 뭐죠? 준법률행위고요. 용서의 효과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용서한 사실에 대해서는 법적 분쟁을 야기하지 않아요. 용서한 사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뭘 청구할 수 없냐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놈이 저를 때렸어요. 근데 제가 뭘 했냐면 용서했어요. 그럼 더 이상 때린 거를 가지고 무엇을요? 손해배상 등을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어요. 이 정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실행위입니다. 비표현행위에서 사실행위죠. 자, 사실행위는 뭐냐면 교재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어떠한 행위가 있을 때 왜 그 행위를 했는지 이유는 묻지 않고요. 당연히 법적인 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우리가 뭐죠? 사실행위라고 해요. 이렇게 기억하면 문제 못 풀어요. 왜요?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사실행위는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 적법행위를 몽창 다 뭐라 그러냐면 사실행위라고 한다. 그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뭘 했냐면요. 보통 아침이라도 제일 먼저 뭐 하죠? 이빨을 닦았어요. 이빨을. 자, 보세요. 자, 이빨을 닦는 것은 저의 정신작용이 개입되어 있으니까 뭐죠? 용태죠. 그죠? 이빨 닦는 행위는 행위죠. 외부적 용태죠. 그죠? 이빨 닦는 행위가 뭐 하진 않아요? 위법하진 않죠. 적법행위죠. 이빨 닦는 행위 속에 뭐는 없어요? 의사표시는 없으니까 뭐죠? 준법률행위죠. 그 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사실행위. 제가요, 이빨 닦고 또 뭘 했냐면 머리를 감았어요. 이것도 뭐예요? 사실행위. 여러분 지금 수업 듣고 계시죠? 이것도 뭐예요? 행위예요. 그 중에 뭐가 돼요? 사실행위. 밥을 먹는다, 방구를 낀다, 트림을 한다, 싸운다 해가지고 아 싸우는 거 위협행위구나. 아무튼 인간의 99%의 모든 행위는
다 뭐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행위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행위, 적법행위 중에서 법률행위와 요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행위를 몽창 다 뭐로 집어넣어요? 사실행위로 집어넣고 인간의 행위의 90% 이상은 다 무슨 행위입니까? 사실행위죠. 여러분들이 수업 끝나고 뭐 집에 가시면서 뭐죠? 전철 탔다 이것도 뭐예요? 사실행위. 운전했다 이것도 뭐예요? 사실행위. 그래서 사실행위는 뭐죠?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적법행위를 몽창 다 뭐로 집어넣어요? 사실행위로 집어넣는다. 그럼 이제 우리가 뭐가 끝난 거죠? 법률 사실이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점검하는 타원에서 교재 42페이지 보시면 대표 예제가 나와요. 42페이지입니다. 제가 중간에 있는 문제들은 풀어볼 거예요. 자, 한번 풀어볼게요. 42페이지. 법률 사실과 법률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거 뭐죠? 우리 공인중개 기출 문제들입니다. 다. 1번. 임대차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 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 요건이다. 맞나요? 자, 아까 우리가 이렇게 했죠? 청약 승낙은 뭐예요? 법률 사실이고 이게 모여서 뭘 만들어요? 계약. 계약은 뭐죠? 법률 요건이다. 기억나시죠? 그죠? 따라서 1번은 뭐죠? 맞는 거죠. 2번.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선의도 법률 사실이다. 맞나요? 맞죠? 그죠? 어딨어요? 선의란 모르고 있는 정신 상태를 말하고 내부적 상태 뭐죠? 법률 사실인 거죠. 3번. 시간의 경과는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는 법률사실이다. 맞나요? 자,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는 법률사실이 뭐죠? 사건이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라고요? 시간의 경과죠. 3번.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여부에 관한 상대방의 최고는 의사의 통지이다. 어딨나요? 요거죠. 최고는 독촉은 뭐죠? 의사의 통지입니다. 맞죠? 그죠? 5번입니다. 민법 제552조에 따라 상대방이 최고했음에도 최고에다가 동글뱅이를 한번 쳐볼까요? 최고에다가 해제권자의 통지가 없기 때문에 해제권이 소멸한 효과는 효과는에다가 동글뱅이를 한번 쳐볼까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최고의 효과는 당사자 의사에 근거한다. X죠. 자, 왜냐하면 최고는 의사의 통지고 의사의 통지는 뭐죠? 준법률행인데 준법률행 효과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죠?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죠. 근데 최고의 효과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된대요?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질문은 X죠. 이해되시죠? 그죠?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그 효과가 결정되는 것은 뭐죠? 법률행위입니다. 따라서 답은 뭐죠? 5번인 거죠. 이것도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인데 굉장히 많이 틀렸어요. 이게 이 문제 나왔을 때. 일단 첫 번째 문제는 5번 질문을 봤을 때 민법 제552조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있어. 와, 나 민법 552조는 모르는데 저도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민법은 법조문이 천조예요. 천조. 천조에 가까워요. 이거를 몇 조에 뭐가 있는 사람, 뭐가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어요. 드라마에서나 몇 조에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런 몇 조는 의미 없어요. 그래서 몇 조는 의미가 없는 거니까 만약에 이런 질문이 나오더라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최고의 효과는 이라는 문맥을 파악하면 되거든요. 그죠? 근데 문제는 동글병이 처음에는 확 들어오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문장이 이렇게 팍 파악이 될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민법이 은근히 국어인데 우린 언어를 후추어라 그래요. 그래서 결론이 항상 어디 있어요? 뒤에 붙거든요. 그래서 한국말은 끝까지 다 들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뭔 말인지 모르면 뒤를 보는 거야. 맨 뒤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효과는 당사자 의사에 근거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효과가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뭐만 그런 거예요? 법률행위만 그런 거죠. 그죠? 근데 우리 아직 법률행위는 안 배웠지만 이 말이 결국은 뭐가 아니면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요? 법률행위가 아니라는 건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5번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실제로 이 문제는 4번이 힌트예요. 왜냐하면 4번 지문에서 최고는 뭼저 의사의 통지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이 문제를 내신 분들이 틀릴까 봐 4번에서 최고는 뭐요? 의사의 통지 뭐라고요? 준 법률행위라고 먼저 가르쳐 주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교재 보시면 얘들이 많잖아요. 얘들 외우지 마세요. 그죠? 그죠? 얘들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개념을 잡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잊지 마시고요. 특히 이 법률행위 이 부분은 우리가 적법행위 부분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오늘 수업은 다 한 건데 오른쪽에 보시면 뭐가 나와요? 법률행위 일반이 나오죠. 그죠? 그럼 우리가 다음 주에 뭐 하는 거죠? 이걸 공부할 거예요. 법률행위. 이거를 그죠? 이거를 본격적으로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뭐죠? 법률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